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캐나다 선사로부터 수주한 메탄올 추진 액체 화물 운반선 8척을 운용할 선주사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 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미포조선은 글로벌 메탄올 운송선사 워터프론트 시핑으로부터 메탄올 운반선 8척을 수주한 가운데 용선처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워터프론트가 계약을 맺은 선주사는 한국의 KSS 해운, 스웨덴 마린베스트, 일본 NIK라인, 일본 메이지 해운, 일본 MOL 등 다섯 곳입니다. 이들 선사에는 현대 미포조선이 지난 4월 수주한 메탄올 추진 PC선이 분배된다고 합니다. 앞서 현대 미포조선은 캐나다 메탄올 생산회사인 메탄엑스 산하 선사 워터프론 시핑으로부터 5만 톤급 PC선을 3억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척당 건조 가격은 4,200만 달러, 한화 516억 원가량의 수준입니다. 신조선은 벙커 CU와 메탄올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메탄올은 천연가스에서 분리된 연료로 탄소 배출량과 황 함량이 적어 새로운 선박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선박 납기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라고 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수주 막판 뒷심을 발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9월 이후 초대형 원유 운반선 18척,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3척,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3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 등 22억 달러 규모의 총 26척 신조선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연간 수주액 목표를 110억 달러로 세웠으나 지금까지 85척, 약 63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57.3% 목표액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